안녕하세요. 모본 주식회사 첨단 안전장치 M-9 장착 가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본체, 제품 메인 전원 케이블, 아날로그 케이블, 비접촉식 캔 리더기, PCI 박스, 운전자에게 차선이나 전방 차량 상태 등을 알려주는 인디게이터, 영상 저장을 위한 SD카드, 비디오 아웃 케이블, FMS 통신 연동 케이블, 진동부터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럼 장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량 연결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의 캔 정보를 받아서 연결하는 방법, 하나는 아날로그로 직접 연결하는 방법.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캔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 연결 방법입니다. 전원 케이블은 LCC 또는 키온 신호 연결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퓨즈박스에 전원을 연결하고 나머지 접지는 자동차의 셋이 차체에 접지시킵니다. 전원을 연결할 때 에어백이라던가 이제 차량의 뭐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은 건드리지 않는 전원선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차량 정보 파일을 MDAS로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차량에는 자동차 점검 단자인 OBD2라는 커넥터 단자가 있는데요. 검정색 선이 있는 쪽이 CAN HIGH, 그 바로 아래가 CAN LOW가 되겠습니다. 일반 배선들은 일자로 되어 있지만 CAN 배선은 서로 꽈리를 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선이 자동차의 CAN 통신을 통해 차량의 정보를 주는 배선이고요. 결속 방법은 CAN HIGH와 CAN LOW를 일자로 맞춥니다. 팽팽하게 CAN HIGH와 LOW를 부착시키고 CAN 리더기를 보시게 되면 뚜껑 덮이는 쪽 바깥쪽이 CAN HIGH, 안쪽이 CAN LOW. 정확하게 맞춰서 덮어주면 차량의 정보를 저희 제품으로 차량 속도, 방향 지시 등 브레이크, RPM 등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배선 정리를 위해서 배선 홀 타입을 위쪽으로 뺐습니다.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선을 아래쪽으로 향해서 배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홀 타입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제품을 부착하기에 앞서 앞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카메라 레버 조정을 위해 제품의 하단 커버를 분리해줍니다. 하단 커버를 분리하면 십자 드라이버로 두 곳을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를 분리 후 상단 커버를 열어줍니다. 상단 커버를 열게 되면 카메라 레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 유리에 부착 전 카메라 뒤 보호 필름과 양쪽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 줍니다. 카메라는 자동차의 앞 유리 정중앙에 부착해 줍니다. 부득이하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장착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한 제품의 최고 성능을 위해 정중앙에 부착해 줍니다. 인디게이터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 줍니다. 차량 연결과 제품 부착이 끝난 후 PCI 박스의 모든 연결 커넥터들을 결속해 줍니다. 차량 설정에 앞서 이 차량에 맞는 차량의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 MDAS 차량 정보 파일 서버입니다. 차종을 선택합니다. 차종과 해당 연식을 선택한 후 차량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차량 정보를 다운로드 후 제품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노트북과 MDAS를 연결해 줍니다. 접속이 되면 인터넷 주소창에 10.0.0.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칼리브레이션 설정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차량 정보를 선택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차량이 캔을 이용해서 장착하는지, 캔과 아날로그를 조합하여 장착하는지, 아날로그만으로 장착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해줍니다. 이번에 장착하는 차량은 속도, 방향 등 브레이크 등 모든 정보를 캔 통신을 통해 장착하기 때문에
차량 정보 파일 업로드에서 파일을 선택해 주신 후 아까 다운받았던 차량 정보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차량 정보 확인 페이지입니다. 차량의 속도, 방향 등 브레이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는 0으로 보이지만 차를 움직이면 차량 속도에 따라 변경됩니다. 제품 설정에 앞서 차량의 높이를 측정해 줍니다. 카메라 부착 위치와 앞 타이어 휠 중앙 위치의 사이를 측정해 줍니다. 자동차 바퀴 끝부터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카메라 부착 위치와 앞 범퍼의 사이를 측정해 줍니다. 카메라 각도 조절 페이지입니다. 제품 뒤에 카메라 레버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에 위치하도록 조절합니다. 상세 카메라 각도 조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 사이에 노란색 점선이 위치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후드, 보넷이 보이는 경우 도로와 후드의 경계면에 빨간색 선이 위치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차선 이탈 경고 설정입니다. 기능을 끄거나 경고 시작 속도를 변경해 주거나 민감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만약 차선 이탈 경고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경고를 반복시킬 수 있고 경고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설정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끄거나 민감도를 변경할 수 있고 경고를 반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 FCW 상황에서는 경고가 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유지 알람입니다. 앞서 기능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끄거나 민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정 민감도 이내에 차량이 있을 때 반복 경고를 하거나 동일 차량과 떨어졌다가 다시 민감도에 위치하게 되면 알람을 주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추돌 경고는 기능을 끄거나 경보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스 관련 추가 설정입니다. 전방 근접 경고를 켜거나 끌 수 있고 민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차 출발 알람 기능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관련 설정입니다. 지역,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음성 녹음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녹화의 지센서 민감도를 바꿀 수 있으며 녹화 동영상에 차속, 에이다스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 설정 페이지입니다. 설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경보가 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통신 단말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RS232 데이터 통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잠금 기능은 운전자가 민감도나 소리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본체와 인디게이터의 버튼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알람은 설정된 시간 이상 연속 주행을 하게 되면 알람 매트가 나는 기능입니다. 진동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 차선 이탈, 전방 추돌, 보행자 추돌 기능에 대해서 ON으로 하면 진동 모터로 경고를 하고 경보음은 발생을 안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동 모터와 경고음을 함께 동작시키고 싶으면 설정을 보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설정입니다. 차량 속도의 단위를 설정해주거나 비디오 아웃의 포맷을 설정해주거나 음성 안내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디게이터 부저 설정을 ON으로 하면 경고음이 본체 스피커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고 인디게이터에서 발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서 모든 설정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차량의 동일한 위치에 장착을 연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보 추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추돌 경보입니다. 저 움직이는 숫자는 앞차와의 추돌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이고요. 1.4초 뒤에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전방 추돌 경보입니다. 이상 MDAS9 장착 동영상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